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아니죠.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이번 주에는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 후반으로 갈수록 참 독립기념일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내일 휴장.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오늘 밤에 열리는 그 장은 휴장. 네. 예. 뭘 봐야 돼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겠는데요.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휴장이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죠. 그러길 바랍니다. 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유럽이 그럼 좀 괜찮아야 될 텐데. 유럽은 네.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는 게 뭐 일단은 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어쨌든 그 6월 달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잖아요. 480만 명이 네네. 증가했고 200만 명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예상치가. 근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영향은 조금 다소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유럽 증시가 또 장중에 이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유럽 증시를 그 상승 출발 아니면 하락 출발할 요소가 독일, 영국 그리고 유로존의 서비스업 PMI 발표 결과 여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이 되고 그리고 또 미국 낮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또 충격 발언을 할 경우 뭐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정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있지만 내일도 네. 있거든요. 오늘은 사우스 다코타에서 네. 연설이 있고 네. 내일은 워싱턴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네, 네. 내일 연설이 조금 더 그 메이저한 연설이기 때문에 그 주말간 그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 추이 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요 사실 숫자 바뀌는 거 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 앞자리 숫자.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아마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제 4만에서 3만, 2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네. 5만으로 훅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요 네. 추이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4일, 그러니까 독립기념일 휴일 동안에 여기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3월 달에 네. 그 미국의 그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융 시장이 네. 패닉 장세였고 네. 이때 이렇게 그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했는데 주말마다 이게 데이터가 몰려서 월요일에 한꺼번에 발표되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에 거기에 반응해서 그 시장이 그 하락 출발하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예. 약간 요즘 그 6월 달, 7월 달에 발표되는 이런 코로나 신규 추이는 약간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3월에 있었던 그 불확실성은 약간 해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마스크도 원활하게 유통되고 있고 그 진단도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숫자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에 대한 숫자에 대한 쇼크는 다소 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네. 물론 숫자가 좀 무서울 수는 있어도 네.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크게 안 하고 있어서 좀 그 숫자에 너무 좀 민감하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 봐도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린 겪어봤다. 그리고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지금은 좋고 우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충분히 무난하게 이와 같은 이슈는 소화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에 좀 기대감이 조금 기대감이 없는데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좀 기대감을 좀 높이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긍정적인 발언이 있다면
향후에 부양 정책 규모를 늘릴 거야.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오늘 얘기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만 없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주식시장이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거기까지 기대는 안 하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적은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아, 실적? 예, 네. 실적이 실적 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 최근 예. 오늘 특히 그 국내 증시가 그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그 IT랑 바이오잖아요. 그 이번 다음 주부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네. 좀 이렇게 실적 시즌이 조금 돌입하는데 네. 그 오늘 IT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인 게 그 업종들이 그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시장 개선세가 조금 예상되거든요. 가장 그 바닥을 먼저 찍고 올라갈 그런 그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 업종별 차별화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실적 그 펀더멘털이 조금 더 빨리 개선될 업종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던 실적 부진에서 이런 섹터가 지금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와 IT인데 요게 중심을 잡으면서 다음 주에 움직임이 나타날지 요거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실제 삼성전자 실적을 전후로 해서요. 요렇게 좀 핵심을 잡아보도록 하죠.